너클볼의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팠다 그런 게 있어요. LG 트윈스 투수였고 방출된 후에 미국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무작정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날아갔죠. 리그 트라이아웃인데 붙어가지고 성적은 2점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 팀에서 좋은 오퍼가 왔죠 저한테.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전 LG 트윈스 투수였고 재작년까지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었던 최성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상이 있었고 타자 전향을 했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또 아파가지고 김경태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너클볼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때 처음 접했고 막연했던 것 같아요. 너클볼은 내가 못 던질 공이다 라는 게 컸어요. 옥스프링 선수도 같이 팀메이트였고 김경태 선배님도 팀메이트인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던질 수 있는 구종 이런 게 컸거든요. 던질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냥 구종 중에 하나예요. 아무나 다 던질 수 있는 구종인 거죠. 방출된 후에 다시 이제 너클볼에 도전하게 됐죠. 미국에서 너클볼을 던지기로 마음 먹은 거는 한 2019년 정도?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1년에서 2년 정도 늦춰졌고 그동안 이제 더 다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코로나 동안에는 선수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선수 생활을 못하고 그때 제가 운전기사로 일을 했어요. 평일에는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주말에 야구 레슨을 하면서 짬짬이 저도 이제 공을 던지고 자금 마련도 하고 제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제주도에서 제가 야구 레슨도 하고 저 연습도 하고 그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제 한국 독립리그에서 뛰고 6월 달에 이제 트라이아웃 공고를 보고 여기서 뛰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무작정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바로 이제 날아갔죠. 실전에서 공을 던진 거는 두 달밖에 안 됐죠. 리그 트라이아웃인데 리그라고 하기에는 소규모여서 팀이 4개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가 됐어요. 200명? 2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잘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팀이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몰려온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높았겠네요. 그 트라이아웃은. 예,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코치나 이제 선수들한테도 생소한 구종이기 때문에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챙겨간 공을 던진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이제 손에 딱 맞는데 거기서 던지는 거는 공이 좀 안 맞았어요, 제 손에. 그래서 세게 못 던지고 이렇게 맞춰 잡았던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너클볼 비율이 한 70, 80% 정도 되고 직구가 트라이아웃 했을 때는 85마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시즌 들어가니까 90마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랬죠. 그렇게 던질 생각도 없었고 너클볼이 한 75마일 정도? 성적은 2점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2.7 몇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엄청 높았어요. 막 8, 9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좋아졌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미국 넘어가서 트라이아웃 장소까지 6시간을 가야 돼요. 경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티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방향이 어딘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는데 그 앞에 한국말 같은 영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 한국분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어디 쪽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저한테 표까지 주신 거예요.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피크닉 가는 중이셨는데 김밥하고 음료수랑 저한테 다 챙겨주시면서 꼭 이제 붙으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 떨어지던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되니까 꼭 오라고 이렇게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셨죠. 알번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거기도 한인들이 있을 테니까. 기차를 타고 3시간 동안 가서 한인 성당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니까 거기 이제 신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재웅 다미아노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하룻밤 자고 가라,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를 거기까지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를 데려다 주고 이제 다시 혼자서 3시간을 내려가신 거죠. 그쵸.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트라이아웃 해서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시즌을 치렀죠. 시즌이 끝나고 성당 사제관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랑 맨날 낚시를 다니고 이제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비자 조금 남았을 때 그 부부가 계셨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잤어요. 또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국으로 왔고, 베이스볼 잡스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자기 프로필을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팀에서 나를 데려갈 수 있게끔 제 이제 프로필을 올리게 됐죠. 근데 한 달을 기다려도 뭐 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만둘까?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와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팀에서 좋은 오퍼가 왔죠. 월 한 15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였죠. 차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거 다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비자 문제도 있었어요. 비자가 이제 빨리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몸무게가 한 10kg가 빠지면서 밥을 먹으면 명치에서 안 내려가면서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던 거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당시.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몸 상태가 야구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인스타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너클볼을 던지는데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제 20살이에요 네, 작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작년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제가 봤는데 꽤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못 던지게 하고 본인은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고 던져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너 할 수 있다 말을 해줬죠.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너클볼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레슨장을 시작한 계기가 됐죠. 이 친구가 이제 1차 테스트를 봤는데 통과가 됐대요. 어디 테스트를? 체능야구에 연락이 온 거죠 저한테. 내일 이제 레슨장에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저도 받아보고 싶고 친구 볼을. 네. 이 너클볼에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팠다 이 구종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최성민 선수에게 너클볼이란 뭘까요? 글쎄요. 그냥 구종 중에 하나예요. 아무나 다 던질 수 있는 구종인 거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못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목표가 좀 대중화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거를 아무나 던질 수 있게끔. 제가 던지니까 딴 사람도 던질 수 있다는 거고 그냥 변화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자 이런 게 컸는데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선수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 모든 걸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